당신은 어떤 작은 제스처들이 관계에서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 해본 적이 있나요? 유명한 커플 유나와 준호를 관찰하면 그들이 서로 손을 잡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친밀함과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결합과 진정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유나와 준호의 친밀함과 자연스러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유나와 준호의 밝은 빛과 긴 머리카락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외모뿐만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는 방식도 팬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는 사랑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친밀함과 연결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그저 유명인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나와 준호는 서로 아름답고 결합된 커플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손을 잡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친밀함과 연결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영군의 관점에서 그들이 손을 잡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따뜻함의 반영입니다. 유나와 준호의 모든 제스처와 움직임은 그들 사이의 결합과 심오한 예를 나타냅니다. 유나와 준호 사이의 결합의 비밀은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를 특별하고 존경받는 것으로 만듭니다. 유나와 준호에게 그들의 관계를 서로 손을 잡는 것을 통해 나누는 것은 그들의 결합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와 준호가 서로 손을 잡을 때의 친밀함과 자연스러움은 단순히 화면을 통한 빠른 시선만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깊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팬들이 그들의 관계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유나와 준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의 유명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결합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손을 잡고 애정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친밀함과 사랑에 대한 깊은 메시지입니다. 유나와 준호가 함께 빨간 카펫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손을 잡는 것에서 나타나는 친밀감과 자연스러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눈에서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깊은 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커플을 바라보면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향력이 큰 인물이지만 유나와 준호는 그들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는 것은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유나와 준호의 관계에서의 친밀함과 자연스러움은 그들의 특별하고 견고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 연인, 그리고 서로의 파트너입니다. 유나와 준호에게 손을 잡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중,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와 준호가 서로 손을 잡을 때의 친밀함과 자연스러움은 엔터테인먼트계의 엄격한 환경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는 팬들이 그들의 삶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찾고 모방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BB가 노래하는 중에 갑자기 공연을 중단했습니다. BB의 최근 공연은 가수가 노래를 중도에서 갑자기 중단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TVN의 놀라운 토요일 3월 9일 방송분에서는 정하와 비비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과자를 걸고 하는 세 번째 라운드 게임에서 비비가 김광진의 편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공연 중에 갑자기 와, 이걸 못 하겠어요. 미안해요. 저는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예전에 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공연을 포기했습니다. 쇼의 패널과 자막은 그녀를 격려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 이후 비비의 가수로서의 능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관련 세그먼트는 아래 동영상의 18시 16분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비비가 노래하는 중에 갑자기 공연을 중단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비비는 그녀의 탁월한 가창력으로 유명한 가수로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예상치 못한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감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비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가수로서의 전문성과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비비가 어떤 이유로든 공연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무엇인가를 겪고 있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수의 공연 중 중단이라는 음악 산업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일로 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비비가 공개적으로 그녀의 결정에 대해 설명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팬들은 그녀에게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녀가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함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비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녀의 공연 중단은 그녀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가수로서의 역량과 성공 이상으로 그녀의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벽한 상태로 모든 것을 계속할 수는 없으며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돕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